비트리산 자락 한켠. 언뜻 한옥마을 같아 보이지만 커피 체험마을입니다. 마을이 한눈에 굽어 보이는 정자에서는 방문객들이 정성스레 원두를 볶습니다. 공들여 볶은 커피콩을 갈고 내려 자신만의 커피를 완성합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마시다 보니까 야, 커피 향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또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마실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새로운 체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늑한 조명과 부드러운 커피 향이 가득한 실내. 커피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당시 조정에서는 한자어 가베라고 했고 백성들은 검고 쓴맛이 한약 같다고 해서 양탕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내려진 커피는 서구식 커피잔이 아닌 큼직한 한국식 사발에 담겨집니다. 인근 마을에는 아라비카 커피 농장이 만들어져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수확한 커피는 마을 이름을 딴 고유 브랜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야생차의 고장 하동군이 커피 문화까지 아우르며 동서양의 대표적인 차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